션을 보면 얼굴을 못 들겠어요. 솔직히 미안한, 아직도 그런 미안한, 션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이제 제 마음속에 큰 짐으로. 사실 그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두근두근 쿵쿵을 틀어놓고 찍은 게 아니라 다른 힙합곡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서 나중에 한국에서 두근두근 쿵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박자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맞아떨어진 거지. 이게 뮤직비디오가 이제 LA랑 뉴욕이랑 양쪽에서 찍게 됐는데 뉴욕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는데 옥상이 다 새카만 거야. 마치 그 자넷 잭슨의 리듬레이션에 나왔던 그 옥상 있잖아요. 까만 타일의 옥상. 내가 올라간 옥상에서 다른 건물의 옥상을 봐도 다 새카매. 그래갖고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나고 쇼핑을 하려고 나왔는데 겁을 주는 거예요. 강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처럼 안 보이면 강도를 당하기가 쉽다. 아무튼 쇼핑을 하는 쇼핑 그런 백을 많이 들고 다니면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도들이 많이 끈다는 거야. 그래갖고 유태인이 하는 그 가죽 공방에 먼저 딱 가서 그 노란 가죽으로 된 가방을 하나 샀어요. 백팩을 메고 쇼핑을 다닌 거지. 그래서 그 쇼핑을 한 거를 다 그 백팩에 집는 거야. 좀 쫄면서 떨면서 쇼핑했던 기억, 그때 그 기억이 제일 강하게 남는 것 같아. 다른 쓸데없는 물건은 안 사고, 솔직히 이것도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옷을 좀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옷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가니까 괜히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 있는 옷이 더 멋있고 또 더 힙합스러운 옷들이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옷을 많이 샀어요. 그래갖고 올 때는 이만한 트렁크 하나 갖고 가서 이만한 트렁크를 네 개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제일 아쉬운 게 흐린 격수대회 할 때 사실 X자 옷, 후드티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고 그거를 제작했던 이태원의 모 의상실이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굿즈라는 거를 개념을 그때 알았다면 내가 했었겠지. 아니면 이수환 선생님이 했었겠지. 진짜 그 옷 하나라도 좀 내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죠. 없어요, 하나도. 저는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장르 자체가 그 당시에 생소했기 때문에 그런 곡을 쓰는 작곡가들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 힙합을 작곡하는 작곡가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곡을 주겠다 그런 사람도 많이 없었고 뭐 있기는 있었지만 우리하고 추구하는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죠. 뭐 2집 때만 해도 뭐 김창한 형님의 떠나가지마 이런 것도 들어가긴 했어요. 떠나가지마 이대로 난 어떡하라고. 3집의 IWBH라는 그 이름이 그 앨범에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걸 97년도에 IWBH라는 팀을 이탁과 슬라이라는 미국 친구와 셋이 팀으로 앨범을 낸 게 93년도에 그 3집 앨범에 그걸 암시하는 거였어요. International World Beat Hip Hop.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비트를 힙합에 접목하다. 라는 그 뜻이에요. IWBH International World Beat Hip Hop. 그게 어떻게 보면 2집보다도 더 힙합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앨범 안에 녹였죠. 그때 이제 뭐 유일하게 했던 분이 홍종화 교수님, 그리고 뭐 이탁, 유정현 작곡가하고 김홍순 작곡가님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홍종화 교수님 외에 그런 힙합 음악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몇 안 됐어요. 그 중에 유정현 작곡가랑 김홍순 작곡가님이 가장 제가 생각하는 그 힙합에 가깝게 곡을 쓰셨고 이제 그분들의 곡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나 역시도 너의 그림자를 원했는지. 보통 이제 제 노래 작곡가가 편곡이 안 되거나 아니면 번안곡들은
박영준 선배님이 많이 편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SM하고 긴밀한 또 관계 있었고 더 클래식의 김광진 형님도 SM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Always and Forever라는 번안 곡도 있었고 그 Always and Forever는 문나이트나 이런 데서 그 노래 나오면 흑인들이 다 따라 부르고 다 미쳐요. 이제 마치 마빈 게이의 R&B가 흘러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노래를 제가 문나이트에서 진짜 딸딸딸딸딸딸 외우면서 따라 불렀던 노래인데 그걸 이제 3집에 영어 버전, 한국말 버전 해갖고 번안을 해갖고 했죠. Always and forever Each moment with you.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곡들은 이제 제가 만들거나 이타학 씨하고 공동 작곡한 곡들이 들어갔었고 이 3집은 제가 프로듀서 한 거예요. 뭐 이수만 선생님 뭐 총괄만 하신 거고 이제 곡을 모으거나 또 곡을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한 거니까 뭐 작사도 제가 다 거의 다 맡기고 그렇죠. 저는 이제 두근두근 쿵쿵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많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노래를 다 녹음이 끝나고 두근두근 쿵쿵이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이제 어느 곡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이제 시원하고 저는 두근두근 쿵쿵을 갖고 춤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2집 대학은 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아도 이건 와와로 충분히 부활을 시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춤 자체가 전혀 뭐 흐린격수기 대학하고는 달랐고 물론 힙합이지만 그 음악 속도 자체도 다르니까 이거는 와와를 부활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문나이트에서 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괌에서 이제 DJ를 하러 한국에 와갖고 문나이트를 들렸는데 춤을 너무 특이하게 추는 거예요. 문나이트에서. 그래서 션한테 너 형하고 춤 출 생각 없니? 라고 이제 제가 러브콜을 보냈고 션이 흔쾌히 물론 이제 그걸 물어보는 가운데에는 이제 같이 문나이트에서 조금 춤추면서 놀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뭐 그 친구는 이제 내가 현진영이라는 걸 알고 그 친구는 이제 그냥 DJ였으니까 와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승환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괌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집이 특정치가 않았고 그때 저희 집이 이제 그 서인천이었는데 제가 면허증이 없었잖아요. 션이 저희 집에 제 차를 대신 운전해서 대다 주는 게 계기가 돼갖고 야 너 우리 집에서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연습도 같이 나가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션이 이제 짐을 싸갖고 저희 집으로 온 거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정말 인성이 고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진짜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했는데 진짜 션이 너무너무 착하고 행동거지도 굉장히 올바르고 그리고 말하는 투나 이런 것도 조근조근하고 되게 겸손한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내가 옆에 두면 잘 따라주고 또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런 동생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와와로 했던 이유가 3집 앨범이 끝나면 션을 그 래퍼로 제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너는 두근두근 쿵쿵 끝나면 형이 래퍼로 데뷔를 시킬 거야. 널 제작을 할 거야. 라는 서로의 이제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션이 와와로서 열심히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션도 이제 그런 꿈을 갖고 괌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와와를 한 후에 이제 보장이 됐었기 때문에 션이 이제 와와를 들어왔던 거고, 션이 와와를 하면서 인원수가 6인에서 8인 정도의 인원수가 됐어요. 와와가. 거의 이제 승환, 션하고 잘 알고 저랑도 아는 문나이트에서 좀 날고 날라다니는 애들 위주로 선별을 해갖고 뽑았던 거죠. 거기에는 뭐 허니 패밀리에 있던 친구도 있었고 지금은 아주 이름 있는 댄서들이 거기 그 당시 두근두근 쿵쿵 와와에 있었죠. 두근두근 쿵쿵의 이제 미워춤 아프리칸 그 원주민들의 토속적인 춤과 힙합 춤을 결합해서 만든 춤이 거의 다 션이 안무를 짠 거예요. 물론 저도 짜긴 했지만 사실 이 춤 같은 경우에는 션이 보여주고 그 안무에 넣었던 춤이죠. 뭐 지금도 션한테 진짜 제가 미안한 게
사실 제가 사고가 나고 션이 완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됐잖아요. 션은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션이 우리 집에서 며칠 왔다 갔다 하다가 짐을 싸갖고 나갔다. 왜냐면 내가 집에 없는데 션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션도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물론 지금 션이 뭐 어떻게 어쨌든 저보다 더 잘 돼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다둥이 아빠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진짜 멘붕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션을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냥 미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래퍼의 어떤 길도 그것도 무산된 거잖아요. 제가 사고 남으로써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했을까. 션을 보면 얼굴을 못 들겠어요. 솔직히 미안한 아직도 그런 미안한 션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이제 제 마음속에 큰 짐으로 남아있죠. 뭐 다행히 션이 이제 양현석 씨를 만나갖고 래퍼로 데뷔를 해서 잘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션한테는 내가 이렇게 된 게 더 나은 일일 수도 있었겠다. 물론 이제 내가 그렇게 안 되고 내가 제작했을 때 어떻게 될지 또 몰랐겠지만 더 나쁘게 안 되고 또 잘 풀려갖고 다행이긴 하죠. 그 시기에요. 3집. 3집을 준비하려고 이제 방송을 중단하고 3집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교만했고 되게 까칠하게 굴었어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뭐 질문도 받고 이런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걸 시달린다라고 느낀 거지. 이제 자연스럽게 까칠해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좀 그릇된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어떤 그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어릴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우연히 뭐 하고 있는 일이 특정치 않고 이래서 이제 잠시 동안 제 매니저 일을 하게 됐어요. SM에 정식적으로 들어온 매니저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 운전도 해주고 제 개인적인 일정도 같이 다녀주고 그냥 개인 매니저? 뭐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뭐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근데 그 전에 감옥 안에서 그거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호기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같이 수용생활을 하던 분들이 네가 지금 하고 들어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런 얘기들을 듣고 좀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차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네가 그걸 구해올 수 있어? 그래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유혹보다는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쉽게 그 제의를 거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쳐 있었죠. 지쳐 있었고 뭐 공허했고 뭐 무대에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무대에 내려왔을 때 그 뭔가 이제 나한테 혼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공허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굉장히 외롭고 좀 허무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그런 감정들이 계속 누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앨범 작업에 대한 그 좀 부담감도 컸었고 그리고 일단 그런 거는 뭐 솔직히 다 핑계인 것 같아요. 뭐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일단은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걸 통해서 그냥 그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뭐 첫 번째는 어쨌든 멋모르고 어떤 유혹에 빠졌다 하면 두 번째는 뭐 제가 선택한 거 아닌가.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그 친구와
그와의 어떤 좀 사이가 좀 멀어져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친구를 그만두라고 하고 그 친구를 멀리 했어요. 근데 5-6개월이란 기간 동안 이 친구하고 이제 어울리다가 음반도 나와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 만났는데, 이제 그 안 만난 거는 이미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제 어쨌든 그 친구와 뭐 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중간에 안 만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한테 그걸 제공했던 친구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이제 제 얘기가 나왔고, 저는 이제 그 친구와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내사에 들어갔고 두근두근 쿵쿵이 나오고 한 달 만에 사고가 터진 거죠.